여러분들, 저는 굴빗집에 오면은 이 물이든 땔감이든 축내기 싫다 뭐 이런 그 생각이 있어서 그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? 많이 선선해졌어. 아이고, 요전에 왔을 때, 어르신 안 계실 때 왔을 때는 엄청 덥더라고, 아주. 그렇지, 그렇지, 어떻게 보면 그렇지. 아이고, 아이, 긴팔 입으셔야 돼. 얼마나 돼야 되는지 몰라. 맞아요. 아, 빨래 치대려고. 아. 제가 얼른 어르신 갔다 올게요. 요거 뭐 금방 떠오는데. 뭐. 자,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그, 나무 집에 와서, 이, 땔감이든 물이든, 이, 내가 쓴 만큼 해드리고 가는 게 옳다 싶어서 지금, 비는 오지만 샘터에 얼른 갔다 오려고. 어차피 뭐 우선 버렸는데. 여기 있던 물 안에다 불러왔어요. 호박이네. 호박이 노랗게 익었네. 아, 이 수박이 떡은 다 땄네. 다 땄어. 응? 잼이 한 개 하나 있네. 대기도 풀 작업을 하긴 해야 되겠네. 해야 되겠어. 아이고, 이게 이미, 야. 애초기가 필요하긴 필요하네. 여기 좀 확 돌려버리면 속이 다 시원한데. 아, 저 앞에 진짜 단풍이 도네. 응? 단풍이 들어. 어허. 단풍이 벌써 미리끼리하게 저 건너편 산에 단풍이 진짜 슬슬 물들고 있네요.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. 어이구야 참. 아, 어르신 참깨 심으는가. 적어도 여기 요 정도는 예초기에 좀 확 잡아 돌려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우리 해열 선생님 말이 맞네. 애초기를 한번 확 잡아 돌리면은 생기기도 좋고. 자, 우리 시청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그 할아버지 비가 오든 오게 됐든 간에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 귀한 물을 그냥 이렇게 비 없네 하고 퍼 쓰고 그냥 가는 거는
제 성격에는 안 맞습니다. 뭐 어차피 오선전 벨이더라도 내 할 일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는데, 비가 좀 안 왔으면 그 좀 더 많은 일을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는데, 비가 이렇게 오니까, 오늘은 비가 오니까 뱀이는 안 나오겠지. 물 들어가는데도 뱀이 불쑥불쑥, 밭에 갈 때도 불쑥불쑥. 내려갈 때는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쉽게 내려가는데, 이게 올라갈 때 이제 짊어지고 올라갈 때가 이게 문제입니다. 올라갈 때. 자,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, 이 물이 샘터가 굴빗집보다 위에 있으면은 호수로 연결하면은 이게 되는데, 굴빗집보다 이게 밑에 있어요. 밑에. 한참 밑에. 아, 이것도 감을 때는 물이 좀 저 줄어드는구나. 어? 아, 바짝 가물었다는 얘기야, 이게. 오호. 바짝 가물었어. 아, 물 수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도 처음 보네. 원래 찰랑찰랑 하는데. 오호. 자, 이 고목나무 뿌리 사이에 저 구멍이 있는데, 저기가 아마 뱀구녕 같아요. 뱀구녕. 사방에 뱀이 가끔 가다 보면 보이고 이러는데, 여기가 뱀구녕 같습니다. 뱀구녕. 뱀들이 들락날락 하는 뱀구녕.
오이쇼. 물 뜨는 거는 어렵지 않으나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그야말로 이게 문제입니다. 이게. 이 길을 올라가야 돼, 이 길을.